사람들 모두가 토요일 저녁에 모여 축제를 즐긴답니다. 축제 기간 중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프랑스 전통 쌀 요리다. 줄리 꼬바리에라고 불리는 이 쌀 요리는 이 지방에서 만나는 햅쌀로 만든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저녁 내내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요리 방법이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양파를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가지, 호박 등 가진 야채를 삶아서 넣은 후에 다시 양파와 같이 볶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스프처럼 끓이다가 쌀을 넣고 익히면 됩니다. 드디어 카마르그 지방의 전통 쌀 요리가 완성됐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푸짐하고 먹음직스럽다. 고기와 빵, 그리고 와인을 함께 곁들이는 프랑스의 전통 식사. 하지만 카마르그에서는 빵 대신 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요리의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최근 유명 요리 잡지들마다 앞다투어 수백 가지의 쌀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쌀에 대한 관심, 그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이다. 이제 프랑스인들도 쌀의 영양소 측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은 야채와 함께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재료와 섞어 먹으면 맛이 좋지 않은 요리들도 있지만 밥은 야채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영양도 만점이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요리 재료 아닌가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과체중으로 분류될 정도로 비만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그런데 햄버거와 콜라로 대변되던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각종 쌀 관련 제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패스트푸드 대신 쌀로 만든 음식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쌀을 홍보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린다. 쌀 요리를 통한 건강 음식 축제. 음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점이 맛과 칼로리에서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많은 미국인들은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다이어트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적인 식사를 이뤄주는 최고의 음식 재료죠. 미국 동부 델라웨이. 전형적인 미국식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놀랍게도 각종 라이스, 즉 쌀 요리들이다. 기름진 고기와 야채에 어우러진 재료는 빵과 감자가 아닌 밥이다.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닭고기 육수에 버터와 양파, 갖은 양념을 넣고 쌀을 부어 찜통에서 쪄낸다. 이렇게 완성된 밥 위에 새우튀김 등 메인 요리를 올린다.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미국식 쌀 요리 인생이다. 이 레스토랑 사장인 네이비 터틀맨 씨는 매끼마다 빼놓지 않고 밥을 먹는 밥 매니아다. 밥을 먹고 1년 반 만에 체중을 무려 23kg이나 감량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셔츠예요. 카메라에도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다시피 지금은 제 몸을 다 두르고도 남아요. 이 셔츠를 보면 예전 제 사이즈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쌀은 밀가루보다 건강에 좋습니다. 쌀은 복합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빵은 도정한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쌀밥이 빵이나 감자 또는 파스타보다 건강에 좋은 거죠. 파스타는 도정한 밀가루를 완전히 가공한 식품입니다. 반면 쌀은 재배한 그대로 특별히 가공을 거치지 않고 먹기 때문에 거친 음식이고 그만큼 몸에 더 좋은 거죠. 아주 맛있어요. 최근 20년 동안 미국 내 쌀 소비량은 두 배로 늘어났고 이젠 어디에서나 현미에서 백미까지 다양한 쌀을 구입할 수 있다. 쌀 치즈와 쌀 음료 등 쌀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들은
미국인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식,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7살인 홍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홍재는 현재 밥을 위주로 한 유기농식을 하고 있다. 아기 때부터 알아온 아토피 피부염 때문이다. 밀가루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했고 환절기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던 홍재. 그런데 1년 전부터 홍재는 식탁이 달라졌다. 덜 정제한 오븐도미 쌀밥에 나물 반찬. 거친 옛날 전통 식단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홍재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나타났다. 예전에 제가 처음 돼지고기를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밀가루나 모든 육류에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심하게 두드러기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식단을 전통식으로 바꾸고 나서 많이 지금 좋아진 상태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환자들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피부염증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알레르기는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먹는 35가지 식품에 대해 아토피 환자들의 알레르기 반응 정도를 조사했다. 우유와 달걀,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밀가루에 대해선 최고 29.4%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쌀에 대해선 2.7%, 35가지 식품 중 가장 낮았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 10%에서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역시 쌀이 밀보다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간 일본인들의 식단은 급격한 서구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지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이 중심이었던 옛날의 소박한 밥상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이들의 식단이다. 이곳 도우리 보육원의 경우 쌀의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쌀을 직접 도정, 오븐 도미를 먹는다. 도정하고 남은 신선한 쌀겨는 아이들이 밥에 뿌려 먹을 수 있는 비빔 양념을 만들거나 쌀겨 된장을 만들어 각종 야채 절임을 만든다. 쌀의 영양분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아이들이 먹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영양 만점이에요. 현미는 아무래도 애들이 씹는 힘이 부족하니까 소화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식이섬유라든가 쌀 속에 든 모든 영양분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거친 오븐도미 밥에 된장국, 그리고 반찬 한 가지. 과연 어린아이들이 좋아할까 싶다. 하지만 두세 살 어린아이들까지 밥 한 그릇쯤은 뚝딱이다. 식사를 바꾼 뒤로 아이들이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전에는 감기가 걸리면 사나흘씩 결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나 이틀이면 애들이 감기를 떨치고 일어나거든요. 건강에 좋은 쌀. 그 핵심은 바로 쌀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식이섬유, 즉 섬유질이다. 쌀의 섬유질은 혈당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 즉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의 섬유질이 장에 있는 각종 노폐물을 흡수해 덩어리를 이루며 천천히 이동한다. 장에서의 흡수를 늦춰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 성인병을 예방한다. 특히 밀가루에 비해 지방의 흡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도쿄 해양대학. 이곳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용 쥐들에게 쌀과 밀로 만든 사료를 각각 먹인 후 지구력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지구력 측정을 위해 체중의 약 10%에 해당하는 추를 꼬리에 매달고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헤엄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무거운 추를 매달고 더 오래 물속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